믹스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알았어. 일단 리아 씨는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셨고요. 리아 씨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리아 씨는 음파를 다룰 수 있는 위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파라는 건 매질의 진동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이죠. 간단히 말하면 리아 씨의 공격은 트럼 맹장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충격을 줬을 거란 뜻이에요. 평소에는 두터운 외피에 막혔을 충격파가 갈라진 틈새를 타고 내부로 흘러들어갔을 거란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A급 차원종인 트럼 맹장은 차원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적응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즉, 트럼 맹장은 전투를 계속할 경우 이 차원 압력을 버티지 못할 거라 판단. 견디지 못해서 퇴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싸우지 말라는 거야? 이제 나도 트럼 맹장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 손으로요? 어? 내 손? 내 손이 어때서? 의사 선생님이 살갗만 살짝 벗겨졌다던데? 진료 기록표에는 그렇게 적혀있지 않던데요. 실제로 보니까 더 심한 것 같고요. 아, 그랬어?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어쩐지 손가락이 시큰거리더니. 리아 씨,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 이상의 출동은 허가하지 않겠어요. 리아 씨가 이런 이야기를 안 들으실 뿐이라는 건 알지만, 만일 제 지시를 어기고 출동을 하신다면 전 더 이상 리아 씨의 관리 요원으로 일할 수 없어요. 나한테 실망해서? 언니, 그런 거라면 내가 더 열심히... 아니, 그 반대예요. 전 리아 씨를 맡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리아 씨는 인품과 재능, 모든 면에서 훌륭한 클로저이신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리아 씨가 상처 입는 선택을 하시게 둘 순 없어요. 매니저 언니... 그러니 부탁이에요, 리아 씨. 트룸 맹장은 부상을 입어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특경대 여러분이 현재 매복 장소를 특정 중이고요. 곧 정예 요원이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 뒷일은 그분들에게 맡기세요. 응, 그럴게. 얌전히 쉴게. 나도 언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으니까. 네,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충성,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견습 관리요원 양수연이에요. 잘 부탁해요. 이야기는 끝나신 겁니까? 아, 사이먼 총경님, 죄송해요. 신경을 쓰게 해드렸네요. 아닙니다. 그보다도 두 분의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군요. 율리아 요원님, 부디 푹 쉬십시오. 회복될 때까지 저희 캠프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응, 고마워, 사이먼 아저씨. 다만, 쉬시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트름 맹장과의 교전 중에 난입한 음파를 쓰는 적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걸 보면 어딘가에 숨어서 능력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전에 트름 맹장에게 협력했다는 마스크 소녀와 동일 인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리아 씨에게 연락을 해왔던 수수께끼의 인물과도 같은 사람일 수 있겠고요. 비록 음파 능력자의 목소리는 소녀의 것 같았지만 어차피 그 수수께끼의 인물은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었으니까요. 스토커 말이구나. 있잖아, 매니저 언니. 내 생각에 그 음파를 쓰는 애는 스토커랑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있나요? 그냥 감? 이라고 말하면 이상하겠지? 아니요. 리아 씨는 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다르다고 느꼈다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에요. 고마워. 확실히 스토커의 목소리는 변조된 거니까
스토커의 정체가 여자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 뭐랄까, 그 음파를 쓰는 여자아이는 많이 조급해하는 것 같았어. 마치 그때 나처럼. 응? 무슨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끝. 어쨌든 트름 맹장의 협력자는 최소 2인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난 저하게 됐네요. 혹시나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봤지만 음파를 능력으로 가진 위상 능력자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건 리아 씨뿐이에요. 차원 전쟁 시절에는 몇 명 정도 계셨다고 하지만 전부 전쟁 중에 전사하셨다고 하네요. 어쩌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지운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리아 씨는 회복에 전념해주세요. 알았어. 견습 관리요원 양수연이에요. 잘 부탁해요. 꽤 조용하네. 다들 출동 나갔나? 이젠 잠도 안 오는데.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벌쳤어. 깜짝이야! 둘이야! 인기척 좀 내고 다녀! 홀로그램한테 과도한 요구를 하시는군요. 하지만 피드백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동할 때마다 웅장한 부금이 나올 수 있게 요청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웃기겠다.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잔해 수집 같은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문병입니다. 인간들은 누가 취약한 상태가 됐을 경우 의례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자, 여기 과일입니다. 닦아서 드십시오. 오, 고마워. 황도 통조림이라서 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긴 캔따개도 없고. 나중에 맛있게 잘 먹을게. 부디 그래 주십시오. 다친 부위는 그쪽 손가락이군요. 조금 다쳐버렸어. 무의미한 가정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목소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파를 발생해보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윤리아 요원님은 지금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셨을 테죠. 지금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야? 아니요, 제게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은 되어 있지만요. 그러면 반성할 필요 없어. 응? 오히려 칭찬받아야지. 토리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드는군요. 어쩌면 이게 언젠가 윤리아님이 말했던 입을 픽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땐 말이야, 다음을 생각하면 돼. 옛날에 한 잘못 같은 건 그만 떠올리고 앞으로 뭘 잘하면 될지 생각하는 거야. 다음에 뭘 잘하면 될지. 그렇군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방법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돌아가서 잔해 수집과 분석을 재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신속 정확하게요. 부디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응, 운병아줘서 고마웠어. 그래, 나도 다음을 생각해야겠지. 작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조용해졌네. 계속 싸우고 싶지만 안 되겠지? 매니저 언니 너무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응, 쉬자. 언니 말대로. 나 조금 의욕만 넘쳤던 것 같으니까. 클로저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좋아,
자기 반성 끝. 그럼 이제 뭐하지? 애들은 레슨 받느라 바쁠 테고. 별스타나 좀 돌아볼까? 아니면 너튜브에서 밀린 영상 좀 봐도 좋을 것 같고.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비번 안 물어봤다. 사이먼 아저씨한테 물어보러 가야지. 이건... 미니휠? 미니휠이 왜 여기까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아아! 지금 거신 전화번호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통화가 제한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개인 번호를 알아내서 그쪽으로 꺼낼 수밖에. 절대 하지 마. 이제 폰 번호 바꾸는 거 싫으니까. 그게 싫으면 얌전히 통화에 응하도록 해. 그런데 어떻게 한 거야? 분명 언니가 미니휠의 보안 단계를 높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애를 먹긴 했지. 하지만 내겐 협력자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이번에 기계장치에 해박한 협력자를 하나 만들었어. 혹시 경찰 협력자는 없어? 협력자는 실적 올려서 좋고 아저씨는 새 삶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완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잖아. 충분히 고맙군. 하지만 난 나만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서 말이야. 이용한 다음에 버린다는 거야? 완전 악당이네. 또 무슨 나쁜 짓 꾸미고 있는 거 있어? 내 정보라도 키워낼 생각인가? 지난번과는 달리 이야기를 끌어가려는 의도가 보이는군. 하지만 잡담은 여기까지야.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본론?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유럽어지 알지? 이번에 대공원에서 작은 홀을 빌려서 콘서트를 열 예정이더군. 바로 오늘 밤에 말이야. 참 안타깝지 않아? 한때는 잠실의 대형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 거라는 소문도 있던 그룹인데 말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멤버인 율리아가 은퇴했으니까. 그것도 컴백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야. 그래도 유로버즈의 멤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룹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어. 율리아가 참으로 미울 텐데도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닌가? 그리고 그 노력의 결정체가 이번 감사 콘서트라더군. 지금껏 자신들을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을 위해 이어낸 작은 콘서트야. 듣기로는 그룹 멤버들의 사비도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런 곳에 갑자기 차원종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흉포하기 그지없는 A급 차원종이 말이지. 당신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야? 일을 꾸며? 내가? 오해하지 마. 난 그저 참사를 막기 위해 조언을 하고 있을 뿐이야. 다만 그 중심에 율리야, 네가 있었으면 하는 거고. 겨우 알았어. 전부 당신이 꾸민 일이었구나. 내가 클로저가 된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당신의 소행이었어. 이상하긴 했어. 클로저가 된 후에 생긴 일들이. 첫 실전에서는 B급 차원종, 그 후에는 A급 차원종하고 몇 번이나 싸워야 했잖아? 그것도 다른 클로저들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었고. 더 신기한 건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것도 몇 번이나 큰 부상도 없이. 단순히 운이 좋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 차라리 누가 트럭 냉장을 이용해서 널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가?
응, 맞아. 어때? 내 말 틀렸어? 아주 틀리진 않았지만 정답도 아니군. 이 모든 건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그래, 모든 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보다 조금 놀랐군. 철부지에 스스로 생각할 줄도 모르는 여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해! 내가 모자란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지금 이 통화도 말이지, 그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걸! 그래서 어때? 내 말 맞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때까진 그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돼. 그래, 샤원종에게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지킨다는 근로자의 역할에. 들리나? 네 사명이 부르는 소리가. 곧 내가 찾아올 거다. 몰래 나가는 건 안 돼. 약속했으니까 매니저 언니한테 보고하자. 아직 견습이지만 열심히 할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긴급 상황이라고요. 특경대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역시 클로저들이 필요해요. 네? 마스크를 쓴 위상 능력자가 클로저들 앞에 난입했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특경대 전력만으론... 여보세요? 여보세요? 매니저 언니 괜찮아? 리아 씨! 안 돼요. 잠깐만 언니, 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리아 씨가 할 말은 뻔하니까요. 지금 당장 출동하겠다. 클로저로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을 순 없다. 나를 믿어달라, 무리하지 않겠다. 어차피 다른 클로저들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닌가요? 우와, 정답 전부 맞췄어. 안 돼요, 절대로. 미안해, 언니. 그래도 나 가야 할 것 같아. 조금 전에 그 스토커가 미니웰로 통신을 해왔거든. 네? 그렇다면... 그래요. 어떻게 또 미니웰을 해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왜 대공원에 트럼 맹장이 나타난 건진 알겠네요. 응. 아마도 내가 목적일 거야. 그도 그럴 게 오늘 거기서 친구들이 콘서트를 하거든. 그렇다면 리아 씨는 더욱더 이곳에 있어줘야겠어요. 소중한 친구들을 인질삼아 리아 씨를 협박했다는 건 그만큼 그곳에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언니, 난... 언젠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검은 양팀을 동경한다는 걸요. 하지만 관리 요원이 되고 검은 양팀의 작전 수행 내용을 본 다음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났어요. 파벌 싸움이란 명목으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싸워야 했던 그분들의 상황이 너무 애처롭고 불합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적어도 제가 맞는 클로저는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결국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어요. 전 리아 씨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기는 고사하고 큰 부상까지 입게 했죠. 언니... 그러니까 안 돼요. 이 이상 리아 씨를 상처 입게 할 수 없어요. 리아 씨는 저의 소중한 클로저이자 소중한 친구니까요. 견습 관리요원 양수연이에요. 잘 부탁해요. 매니저 언니, 나 말이야... 아니다. 양수연 관리요원님. 네? 고마워요.
절 그렇게까지 걱정해주셔서, 그리고 절 친구라고 생각해주셔서요. 리아 씨? 저도 요원님을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원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어요. 실제로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전 나가야 해요. 거기 있는 건 제 또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제 빈자리를 최선을 다해 채우려 하는 중이에요. 저는 걔네들의 친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클로저로서 그들을 지켜줘야만 해요. 그러지 못한다면 전 아이돌도 클로저도 아니게 될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되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 양수연 요원님이 제게 실망하고 절 버린다고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게요. 다녀올게요, 관리요원님. 부디 믿고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클로저를. 예전에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검은 양팀은 어떤 분들이시냐고요. 그러니까 있죠?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이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관리 요원인 자기 말은 절대 죽어도 안 듣고 어떻게든 자기들 뜻대로 하려던 말썽꾸러기들 뿐이라고요. 심지어 제일 연장자인 제이 요원님까지 말이죠. 전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검은 양팀은 신서울을 지킨 영웅들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유정 임시 지부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서울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절 친구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존댓말은 진짜 그만두세요. 컨셉이든 뭐든 원래 말투로 말씀하시라고요. 한 번만 더 존댓말 하시면 그땐 진짜로 화낼 거예요. 알았어. 앞으론 안 할게. 고마워, 매니저 언니. 현재 대공원 내부의 시민들은 모두 대피를 시킨 상태예요. 대공원 내부에 전력 문제라는 핑계를 대고요. 하지만 콘서트 홀은 그렇지 않아요. 대공원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지어진 건물인데다가 이미 많은 인파가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 상태라서 자칫 잘못하면 관객들이 패닉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공연은 속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대신 공연장으로 향하는 루트를 특경대들이 경계하고 있고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게. 그러니까 콘서트가 계속되게 해줘. 최선을 다해볼게요. 때가 됐네요. 트롯 맹장의 출연을 확인. 출연 장소는 대공원 방면이에요. 매니저 언니! 네, 출동하세요. 클로저 윤리아. 대공원에 출연한 트롯 맹장을 토벌하고 시민들을 구하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신서울을 구한 영웅들처럼 웃는 얼굴로. 작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만 바르고 갈게. 오랜만에 진지하게 이야기했더니 좀 쑥스럽네. 이젠 어느 쪽이 진짜 내 성격인지 모르겠어. 힘내자. 매니저 언니는 끝까지 날 믿어줬으니까. 데이비드 아저씨와는 다르게. 그 애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솔로곡인데.
아, 정말 분해. 이거 내 건데 왜 이렇게 잘 부르는 거야? 이미탈할 것 같다고 나한테 떠맡겼으면서. 진짜 잘 부른다. 보컬 레슨 정말 많이 받았나 봐. 반응도 엄청 좋고. 그러니까 절대 망치게 될 수 없어. 나타났군, 윤리야. 네가 나타났으니 이상 나아갈 생각은 없다. 내 목적은 너였으니까. 그래? 그럼 잘됐다. 네가 원하는 대로 와줬으니까 이제 싸워보자고. 잠깐, 그 전에 네가 내 본인은 아니지만 나의 인간 측 협력자들이 너에게 이 제안을 하더군. 윤리야, 우리에게 협력한다면 다시금 무의가 되게 해주겠다. 어? 뭐? 여명의 빛. 아니, 너희는 위상력이라고 부르던가. 나의 인간 협력자들에게 그것을 추출할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을 이용한다면 너도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 듣자 하니 너는 본래 무대 위에서 춤추는 무의였으나 위상력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하던데, 우리의 제안을 따른다면 너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될 거다. 다시 한번 무의로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내가 다시 아이돌, 아이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민할 시간을 주지. 나 또한 이대로 물러나겠다. 시간이 필요한가? 와, 완전 소름. 나 살짝 마음 흔들렸어. 거짓말이게 뻔한데. 미쳤어, 율리야. 정신 차려. 이번에는 얼마나 이벤트를 하려고. 아니, 거짓말이 아니다. 태평원의 섭리에 걸고 맹세하지. 영화에서 보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다르겠지, 같은 말 하잖아. 그런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아는데도 마음이 흔들렸어. 와, 진짜 얼마나 미련이 남아있던 거야? 역시 하고 싶은 말을 못해서 그런가? 기자회견 때는 대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헛소리는 그만하고 어찌할지 대답. 거절할게. 어째서지? 나는 인간들의 사회에 대해선 무지하다. 그러나 예전에 누리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공허함과 분노는 알고 있지. 그 갈망과 굶주림,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나 또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만티크님의 수화가 되기로 했지. 배신자로 낙인 찍힐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 갈망과 굶주림을 알면서도 넌 돌아가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인가? 응, 돌아가고 싶지 않아. 물론 무대 위가 그립고 유니온은 좀 실망스러운 곳이기도 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무대 위가 아닌 너 같은 차원종이 앞이니까. 이해할 수 없군.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나는 말이야, 아이돌 리아를 힘겹게 떠나보내준 팬들을 배신할 수 없어. 민폐만 가득 끼쳤는데도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들을 배신할 수도 없고, 나를 믿고 이곳에 보내준 매니저 언니를 배신할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도 너하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을 투리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지, 난 다시 한번 노력하기로 했던, 다시 한번 꿈을 꾸기로 결심했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난 할 수 있다고 밤새 되새겼던 과거의 나를 배신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무기 들어, 차원종. 클로저로서 맞서 싸워줄 테니까! 솔직히 말하지, 네가 제안을 거절해서 참으로 기쁘다. 너와 못다한 결판을 낼 수 있게 됐으니까. 와라 윤리야,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무너뜨려주겠다. 나의 승리다. 난 아직 포기 안 했어. 또 이건가? 하지만 몇 번이고 통하지는 않는다. 안 됐지만 손은 하나 더 있거든. 이번엔 왼손이야. 대단하군.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아직 서있다. 그리고 넌 손가락이 부러진 채 주저앉아 있군. 그러니 승리한 건 내 쪽이다. 잘 싸웠다, 윤리야. 이제 널 데리고 인간 협력자들에게 가기로 하지. 부디 저항하지 마라. 패자면 패자답게 승자에게 복종해라. 괜찮겠어? 그렇게 가까이 다가와도. 허세를 부리는군. 넌 이제 끝났다. 끝난 건 내가 아니야, 라이브지. 안 들려? 잘 들어봐, 저 소리. 이건 유라바지 성공적으로 부활. 다행이야. 여기까지 했으면 나도 신입치곤 잘한 거겠지. 커튼 소리는 끝났나? 그럼 죽어라. 좀만 더 기다려줘. 라이브가 끝나면 꼭 저 말에 대답하는 게 규칙이라고. 유라버즈 사랑해! 응, 우리 러버즈들, 그리고 우리 멤버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격하게 사랑해! 역 발성으로 음파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솔직히 도박이었는데 운이 좋았어. 무리든 그것도 틀림없는 너의 기량. 훌륭한 마지막 수였다. 너의 승리. 나 위험한 지역에 출동하는 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오늘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 나 어땠어? 뭐? 다시 한번 반했다고? 고마워! 정말! 진짜로! 러버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는 표현 못해!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콘서트까지 할 수 있었잖아? 나 콘서트 여는 거 연습생 때부터 가진 꿈이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미안. 오늘같이 좋은 날에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러버즈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나 있잖아. 위상력이 갑자기 강해져서 사고 쳐버린 거 있지? 그래서 더 이상 아이돌 활동할 수 없게 됐어. 아직 보여주고 싶은 춤도 들려주고 싶은 노래도 완전 많았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어. 그게 너무너무 슬퍼. 그래서 밤새 펑펑 울어버렸다? 그때 얼굴 진짜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엉망인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 지금 내가 울고 있을 때가 맞나? 우리를 사랑해준 러버즈가 나보다 더 슬퍼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니, 뭘 할 수 있지? 그리고 뭘 하고 싶지? 그래서 난 클로저가 되기로 했어. 클로저가 돼서 너희들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어. 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너희들의 꿈을, 나를 웃게 해준 너희들의 미소를 이번에는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울지 마. 그러니까 웃어줘. 나는 앞으로도 너희들 곁에서 함께 할 테니까. 아이돌 율리아가 아닌 클로저 율리아로서.
나 지금 뭐래. 은퇴는 이미 옛날에 했는데. 이런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 있어. 그래.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해졌잖아. 돌아가자. 매니저 언니가 기다릴 테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는 벌처스입니다. 계십니까? 어? 둘이야! 어서와! 손은 좀 괜찮으십니까? 아, 이거? 별거 아냐. 의무병 오빠가 좀 오버해서 붕대를 감아주셨어. 위상능력자니까 금방 나을거래. 다행이군요. 벌처스의 유능한 인재가 되실 몸에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음성의 위상력을 담기까지 하셨으니 윤리아님의 가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거 말인데, 그 뒤로 살짝 다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땐 그냥 운이 좋아서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벌처스에 입사하는 건 좀 곤란하겠어. 난 역시 클로저가 좋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놓치기 싫은 인재이시니 어쩔 수 없군요. 윤리아님과 협상을 해야겠습니다. 응? 무슨 협상? 예를 들면 윤리아님의 감동적인 은퇴식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면. 그게 어떻게 협상이야? 협박이지! 그보다 깜빡했어! 둘이, 너도 거기 있었지? 안 보여서 잊고 있었어! 알았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제 은밀 기동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뜻입니까? 이것 참, 아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군요. 아첨 아니야! 기뻐하지도 말고! 그 영상 지워줘! 당장! 빨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 거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초상권은? 내 초상권은 어떻게 되는 건데? 모르셨습니까? 유니온의 클로저에게 초상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 진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클로저에게 초상권이 없다면 전직 아이돌 클로저 직캠 같은 영상이 너튜브에 올라왔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들인 광고 수입은 어떤 차원종 잔해수거 기체의 인간형 모듈 개발에. 프리야, 너 혹시 그거 말고도 다른 영상 찍은 거 있어? 농담이었습니다. 무기는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것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나마 비교적 양심 있는 인공지능이니까요. 이번에 촬영한 영상은 벌처스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야 고맙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습니다. 저는 벌처스에서 개발한 최신의 인공지능. 개발팀은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본 그 광경만은 타인에게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율리아님의 약점을 잡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프리야, 잠깐 이리 와볼래? 아직 정비 안 받았지? 그 전에 내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괜찮습니다. 비전문가의 손에 저를 맡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보다 저쪽에서 저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리는 양수연님께서 제게 보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전을 마치면 제게 먼저 와줘요, 리아씨. 작전 후 브리핑! 이건 클로저의 상식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성대모사 솜씨는? 그거 성대모사가 아니라 완전 목소리 위조잖아. 무섭다. AI 기술. 다음 임무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겠습니다. 브리핑할 내용이 있나 확인해볼게요. 어, 리아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미안. 내가 좀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예? 늦다니요? 뭐가요? 오히려 좀 더 휴식을 취하고 오셔도 괜찮은데요. 투리가 날 속였어. 브리핑할 거 있는데 빨리 안 온다고 언니가 화났다고 했는데. 그랬군요. 하지만 브리핑할 게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리아 씨만 괜찮다면. 응, 난 괜찮아. 투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쉬었으니까. 그러면 브리핑을 시작할게요. 리아 씨가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할 소식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아이돌 그룹 유러버즈의 콘서트는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해요. 유러버즈 분들과 참여하신 팬분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요. 귀가하던 시민분들이 주변을 둘러싼 특경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보고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나중에 사실을 확인한 유러버즈 멤버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차원종을 퇴치한 클로저님께 인사를 하고 싶다고요. 언니, 혹시 내 이름 말했어? 아니요. 대답하기 전에 리아 씨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다행이다. 만약 내 이름 말했으면 부끄러워서 죽었을 거야. 볼 때마다 놀렸을걸? 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클로저 율리아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나 때문에 자기들이 고생한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번 일은 비밀? 절대 내 이름 말하면 안 돼, 언니?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언젠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분명 다들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할 테니까요. 그렇겠지? 그걸 아니까 더 말을 못하겠어. 이런 거 뭔가 간질거려서 티내고 싶지 않거든. 그래도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마땅한 상청과 보상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축하해요, 리아 씨! 이번 작전의 성과를 인정받아 현시간부로 정식 요원으로 승급되셨어요. 어? 내가? 진짜? 벌써 정식 요원? 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훈련생이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만큼 리아 씨의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껏 거의 단신으로 투룸 맹장을 상대해왔으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네. 사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 좀 대단한 거 아니야? 네, 리아 씨는 정말 대단해요. 농담에 그렇게 반응하면 곤란해, 언니. 전 사실을 말했을 뿐인걸요? 리아 씨는 정말 대단한 클로저세요. 매니저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나쁜 기분은 아니네. 고마워, 언니. 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모두 다 네 덕분이야. 고마워.